어쩔 수가 없는 게 높아서 지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되게 쫀쫀하게 잘 유지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. 한 번을 불러봐도 이런 느낌인데 한 번을 불러봐도 이렇게 가야 돼요. 여기서 입으로 떨어져 버리면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. 코로 올라가서 기강을 써가지고 흘러가는 것 자체를 마이크의 위로 탄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초점을 딱 잡아놓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는 센 게 안 어색해요.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. 오, 너무 좋다. 그치 좋지. 갑자기 위치 하나 바꿨는데 소리가 감싸져 있어. 가이드를 딱 해놓고 계속 잡으면서 가면 돼. 자, 1번 해결했고 그럼 1-1은 뭐냐면 공간 확보. 지금 위치는 잘 잡아놨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약간 여기서 좁게 올라가. 이게 아니라 요게 돼도 괜찮거든요. 모든 물과 피 이게 아니라 모든 물과 피 이렇게 가요. 근데 이거는 호흡이 써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. 그래서 마실 때 확장해놓고 폴드해놓고 이걸 그대로 올라가는데 위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몸이랑 같이 쓰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. 지금 자, 허리 좀 올려주세요. 오케이. 이 상태에서 흉곽이 잡히거든요. 가지고 이렇게 이거 홀드하고 있으세요. 이걸 참으면서 입을 열어도 어차피 몸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안 나가죠. 그거 홀딩하는 거 유지하면서 내려주시고 먼저 좁게 홀딩 하고 쭉 굿. 이렇게 지탱하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. 나를 향한 그 사랑. 좋은데 공간이 아직도 왜냐면 지금 이걸 안 움직여. 손을 잘 쉬고 홀드를 잘 해놓고 쭉 돌면서 받아갔을 때 이걸 계산해놓고 다시 마시고 쭉 쓰는 거예요. 운동이에요. 나를 살리려. 아니요. 나를 살리려.